안녕하세요, 한방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. 예, 북한산 둘레길인데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는 802 의무 경찰단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는 길이 우이령길 사전 예약 구간이라고 합니다. 뭔가 막혀 있는데 왜 막아놨을까요? 의무경찰대 작전지역.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나? 이쪽 길은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는 지금 또 나무가 가로막혀 있어갖고 이쪽으로 여차다가 저 또랑으로 빠질 것 같은데. 결국에는 저 바리케이트를 이동을 해야지만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올라가나요? 네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따가 내려갈 때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. 여기 휠체어. 아, 이따 내려가실 때. 안녕하세요. 여기 좀 잠깐 명찰 한번 차고 올라가실게요. 네. 다 왔거든요. 예. 다 왔어요? 네, 조금만 가면 됩니다. 아. 여기가 이렇게 이쪽 올라오는 길하고 저쪽 반대편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. 아, 저쪽으로 내려가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우리 저쪽으로 한참 내려가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전화드리고 다시 이쪽으로 온 거예요. 아, 길이 좋은데요? 좋아요. 아, 이따 갈 때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. 저쪽은 그래도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요. 저 여기 초행길이라 어디가 어딘지 잘 네, 몰라서. 맞아요. 저희도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,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 다 그래요, 저희들도. 또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서도 여기까지 전동 휠체어 타고 올라오셨더라고, 혼자서. 아. 다들 산 타는 걸 좋아하시는구나. 아이고, 여기 안녕하세요. 앞으로 가서 둘러 네. 들어갈게요. 이쪽으로. 예. 여기 옮겨 타시도록 해드리고. 그치, 옮겨 탈게요 저희. 탈수 없으면 갈게요. 이쪽으로 네? 이렇게 가서 들어갑니다. 뒤에 꼭 올려주세요. 자, 이동 가능하세요. 예, 예, 조금 네. 천천히. 천천히 좀 잡아드릴까? 네. 다리를 놓고 허벅지를 말자. 허벅지 무릎이 무릎 위를 말자. 이 전동기를 용산에 쓰면 돼요. 힘들었고요. 오늘 오신 분들은 선택받아서 그래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고요. 저는 지난 5년간 매년 참석을 했는데 정말 이 프로그램은 아주 백만불짜리 프로그램. 출발! 출발! 그냥 와! 그 옆에 잡는 데가 있어요. 옆에. 여기? 옆에 이런 거. 저기 여기 이런 거 선생님. 옆에. 나이를 평균 연령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몸들이 다 취약한 사람들만 있다면 이거 다 봐봐라. 약간 봐도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면접 준비. 아, 먼저 왔던 친구들이랑 갔구나. 하나, 둘, 셋. 어디로 이렇게 먹었지? 하나, 둘, 셋. 쭉. 오케이. 또 돼. 이제 다 나도 돼요. 더 돼, 더 뒷길 빼. 오케이. 나봐. 됐어. 오케이. 물 좀 드릴까? 네.
왜 여기? 돌아. 이렇게 산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이 트레킹이 저한테도 처음인데요.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다 같이 먹어보자. 먹자. 이건 꾸기지 말고. 난 힘이 없어서 그걸 못 한다고. 요거 한번 꽉 눌러가지고 선생님 손 힘 안 돼. 아, 안 되시나요? 짜잔. 짜자자자자. 오, 이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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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쁜 색깔을 줘서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. 잘했어. 아, 이 정도. 짜자자. 오. 밀어주신 분 감사합니다. 오, 잘 나왔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여기서 너무 즐거웠어요.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. 아, 진짜 있어서. 이제는 눈을 뜨고. 자유롭게 달리는 내 모습, 둥거리는 마음.